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구작가 정다혜입니다. 네, 오늘은 정다혜 애구박스 63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요. 시를 보고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 이 애구박스 안에서 미술 재료와 도구들을 꺼내서 미술 활동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상한 일이 아니네입니다.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네. 인내로 시를 쓰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네. 일을 하며 시를 쓰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네. 지금처럼 사행시를 쓰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네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이상해 보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애고의 모습입니다. 애고가 어떤 쪽지를 가져왔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추상화. 추상화를 그려달라는 말이겠죠? 열어보겠습니다. 도화지랑요. 크레파스 있습니다. 추상화는 약간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려보겠습니다. 추상화를, 어떤 추상화를 그릴까요? 저는, 창문을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입니다. 예, 추상화예요. 그리고 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반짝반짝 빛나는 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해입니다. 해와 창문이에요. 그리고 나뭇잎을 떨어지는 형상을 그리겠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예, 상상을 그리는 것이 추상화이기 때문에 정말 이상해 보이죠? 이게 해와 나뭇잎이 그리고 창문이라는 게. 그리고 선을 무자비하게 그리겠습니다.
이색도 활용하여서 하늘색입니다. 이렇게 회오리처럼 틈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사행시를 쓰는 것, 그리고 시를 쓰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죠? 이런 알수 없는, 알수 없죠. 제 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쫙 칠하고 싶어요. 이렇게 노란색을 벗겼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예, 지금의 느낌을 표현했어요. 이렇게 밝아 보이죠? 그냥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밝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해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약간 하늘 풍경을 표현했습니다. 예, 이것도 절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 여러분의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 성과가 없어도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에고 작가 정다혜였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요.